그것도 몰랐는데? 이 대들고 있어 이게 닥쳐. 상담을 하면서 가장 그 공감이 되면서도 화가 나는 질문은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? 이 상황에서 제가 기분 나빠해도 되나요?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. 저희는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상황을 우리 사회에 호소하고자 신고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고용부가 50여 사례를 발표했지만 실제 기업이 기준으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. 직장 갑질은 더 이상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직장 갑질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. 물론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이제 시행이 됐지만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하고 여러분과 더 많은 것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.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